원주 추모공원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화장장과 봉안당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사업비 350억 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6%.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전기와 가스, 상수도 연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최근 추모공원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로를 굴착해 수도관 등을 연결해야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추진 중인 진입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계속 민간 그 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 추모공원 민간 부문 공사는 2014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장례식장과 봉안당 등을 계획했습니다. 진입도로도 800m를 개설해 원주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년 가까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사정으로 토지 보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작물 보상에 이런 부분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병행해서 8월 달 안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에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0억 원짜리 화장 시설은 다 지어놓고도 진입도로가 없어 사용이 지연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